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과 꼭 함께 보내고 싶은 날로 손꼽는 날입니다. 극장가가 이를 놓칠 리 없겠죠. 김영아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생각나는 영화 속의 명장면이 강희의 주 교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이가 완벽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한 영화관이 연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사랑법 특강입니다. 그날의 사람의 말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한테 가서 그녀의 언어로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다섯 가지 언어를 어떻게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지. 짝이 없어서 영화관에서 자꾸 전화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한 영화관이 개최한 솔로관 이벤트 참가자들입니다. 이렇게 혼자 왔으니까 솔로관을 이제 커플로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 신청자들의 취향과 나이, 거주지까지 분석해 짝을 맺어주고 간식까지 제공합니다. 200명 모집에 2만 5천 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영화관이 이제는 영화만 상영하는 장소가 아닌 색다른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관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개봉을 앞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쇼케이스에선 주연 배우들이 팬들의 깜짝 연인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오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연인들의 사랑은 깊게 하고 외로운 이들의 가슴은 채워주는 극장가의 이벤트 경쟁이 뜨겁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